젤리 다 내놔! 35! 엄지 더하기 검지는 구독과 좋아요! 야 이거 뭐야 이거? 어? 로타리 앞 영양센터 옛날 통닭. 이야 진짜 이 세상에 젤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이건 무슨 통닭 젤리? 한번 먹어볼까? 아이고 오 진짜 치킨 냄새가 나는데? 응 흔해 빠졌다. 아유. 아유 젤리가 너무 많아서 먹어도 먹어도 맛이 없냐 이렇게. 아유 지겨워 지겨워. 아유 이거 버려 버려. 버리고 아유 잠이나 자자. 아 젤리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먹어야 될 게. 아. 아유 잘 잤다. 아 뭐야? 아우 너무 많이 잤나? 아유. 어? 내가 여기다가 젤리 놔뒀는데? 어디였지? 어휴 젤리나 먹으러 가자! 넘친 게 젤린데 아휴 아 어떡해 큰일 났네 아. 야 야 아 왜? 뭐가 큰일 나? 아이 큰일 났어 내가 아침부터 여기랑 이 동네 슈퍼랑 마트 다 가봤거든 한 100군데 가봤나? 근데 이제 젤리를 안 판대 야 널린 게 젤리인데 못 구해 젤리 이제 100만원을 줘도 젤리 하나도 못 산다고 아이 지금 또 어딜 가 이제 진짜? 아 그래 비켜봐 지금 아 어디로 가야 돼 아이. 어떻게 된 거지? 뭐야 뉴스 속보네? 뉴스 속보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전 세계의 모든 젤리를 사들여 젤리값이 금보다 비싸게 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한 개라도 더 챙겨야 됩니다 마칩니다 뭐야? 그럼 젤리 이제 못 먹는 거야? 어, 안 되는데? 아이고 이거 아주 큰일 났구만 아이고 아저씨 에? 무슨 일이세요? 아니 내가 그 젤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을 판 다음에 젤리를 살라 그랬거든 예 근데 젤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유 집을 팔아도 젤리빈 하나도 못 산대 아이고. 아니 젤리가 얼만데요? 이번에 우리 집값이 올라서 10억이었거든? 네 근데 이걸 팔아도 젤리 하나도 못 산대 아이고 no.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젤리를 사나 아이고 어떻게 된 거지? 네 손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127번 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예 손들어! 아이 뭐야! 손들어! 아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거 다 내놔! 아이 잠깐 금고에 있는 100억 드릴게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아! 누가 그거 달래? 예? 여기 있는 젤리 다 내놔! 아유 살려주세요 저희 은행에도 젤리는 없어요 거짓말하지 아, 진짜 없다고요 진짜 없어? 진짜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살려주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뤄낸다 자자 파이팅! 자. 아이고 귀여운 우리 강아지 아이고 공부하는 거야? 네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니 벌써 새벽 2시인데 아직까지 공부해? 아니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? 판사 하려고? 아니요 그러면 의사? 아니요 그러면? 젤리 사려고요 녀석아 아무리 그 꿈을 크게 갖는 것도 좋지만 네가 지금 젤리를 사겠다는 거는 네가 그 2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늘을 날고 싶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? 아이고 그러면 차라리 하버드 의대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어? 그래요? 그래 아니면 판사가 되든지 어? 에휴 그냥 판사 될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젤리 사는 것보다 판사가 100벌은 더 쉽지 뭐 판사 돼야겠다 판사 그래 아이고 잘했어 네 방금 세계적인 화가 반 고흐의 미술작품 경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죠 1922년도에 반 고흐가 반 먹고 남긴 젤리빈 경매 시작합니다 30억 나왔습니다 다음요 50억 어 센데요 50억 나왔습니다 130억 자 130억 나왔습니다 더 없나요 130억 낙찰 1000억 예 1000억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겠죠 더 이상 1000억 없겠죠 경매 네. 1조 nope. 1조! 밥 먹다 남긴 젤리빈 1조 나왔습니다 자 더 이상 없죠? 자 네. 1경이야
1경 나왔습니다! 한 나라를 살 정도의 금액 1경 없죠? 납치합니다! 예! 1회 나왔습니다! 온 나라를 살 정도의 돈 1회 나왔습니다! 더 이상 없겠죠? 최고 낙찰 금액! 자, 됩니다! 3, 2, 1! 한 고우가 반 먹다 남긴 젤리빈 1회로 낙찰되었습니다. 아이고, 다들 뭐였냐? 아버지, 내가 이제 갈 때가 돼서 너희들에게 유언을 하겠다. 우리 첫째한테는 내가 내 강남 빌딩을 하나 물려주도록 하겠다. 네? 그리고 우리 둘째한테는 그 남양주의 땅 300평 있지? 예. 땅 300평을 물려주도록 하겠다. 예? 그리고 우리 막내, 아이고 우리 막내는 미안하다. 네. 예비가 뭐 줄 건 없고. 네. 먹다 남은 젤리빈이 하나 있어. 네. 이거 반 먹었는데 이 나머지 반 물려주도록 하겠다. 정말요? 그래. 아버지! 예? 아버지! 어떻게 막내한테 그걸 주실 수가 있어요? 아이고 이 녀석들이 그... 제가 첫째니까 제가 건물이 아니라 먹다 남은 젤리죠! 안 돼 이 녀석아! 아버님이 아이고, 지금... 이래지. 아버님이... 좀... 머리가 좀 안... 안 무슨 소리야 이 녀석아! 머리도 아프시고 정신이 좀 나가셨나봐. 아니야. 내가 젤리야 내가! 아이 다들 조용히 해! 내 정신은 멀쩡하다! 막내가 너희들보다 돈도 없고 하니까 젤리빈을 가져가는 게 맞지. 아, 그렇지. 제가 첫째니까 제가 먹다 남은 젤리죠. 아니야, 이 녀석아. 아니, 무슨 소리야. 내가 둘째니까. 아이고, 이 녀석들. 잠깐만. 그만 싸워, 녀석들아. 아유, 싸우는 꼴보기 싫어. 내가 이거 먹어버릴 거야. 안 돼. 아, 내가 분명히 여기 어제 젤리 버렸는데. 어디 간 거야? 아니 내가 어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젤리 이렇게 툭툭 던지고 막 뭐야? 어? 옛날 통닭 젤리다. 어? 신났다. 어이 잠깐만, 저 뭐야? 저 젤리 아니야? 아니요. 여러분들 여기 한번 모여보세요. 아이 뭐야 저거? 젤리잖아 젤리. 아 젤리 아니에요. 어? 학생 그 젤리 나 한번 먹어보자. 아이, 아니야! 젤리 좀 달라고! 아이 좀 달라고! 젤리 좀 달라고! 달라고 좀 젤리 달라고! 아무도 없지? 이 옛날 통닭 젤리로 인생 역전 제대로 한번 해보자. 테리와 대담! 테리와